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막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김 교수님? 네, 고지혈증과 같은 작은 질환부터 뇌졸중 같은 큰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기 쉬운데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이제 기름 성분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계속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 뇌나 심장, 말초 동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큰 질환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심장 혈관, 관상 동맥의 경우 이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막혀서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관이 똑같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치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의 유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다리의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통증이나 궤양이 유발되는 말초동맥 질환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시즌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게 되면서 혈관이 쉽게 수축할 수가 있는데요. 동맥경화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혈관이 막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왜 하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우리 혈관을 괴롭히는 건가요, 교수님? 요즘 피부 노화가 10대부터 시작한다고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혈관 노화도 이렇게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혈관 노화도 10대부터 천천히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50년, 60년 쌓여서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이런 혈관 노화의 주요한 범인이라서 젊어서 건강하실 때부터 미리미리 콜레스테롤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얼굴이 늙는 것보다 혈관이 늙는 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잠깐만, 가슴이 아프다는 거는 이거 뭔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나이 네. 때문인 아닌가? 제가 말이죠. 아니, 오늘... 얼굴은 제가 내 20대 자녀가 있지만 혈관은 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네. 아니, 오늘 우리 서태훈 씨가 우리 임수민 누나 진짜... 건강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쥐었다 폈다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건강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내 혈관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도쿄대학 순환기내과 교수가 만든 문항이라고 해요. 총 12문항입니다. 몇 개 해당되는지 손가락 꼽으면서 봐주세요. 첫 번째,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인스턴트 식품, 기름기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다. 세 번째, 야채는 거의 먹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운동다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네,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혈압이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다. 네,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도 해당되네요.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어머, 직장에서 늘 사람의 부탁을 받는다. 저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전화벨 울릴 때 즉시 안 받으면 찜찜하다. 야, 저는 사실 9번까지는 다 패스여가지고 와 신난다 했는데 끝에 가지고 10번, 11번, 12번이 해당이 돼요. 네, 이놈의 책임감. 네, 제가 책임감이 진짜 짓눌려 사나 봐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예. 저도 책임감이랑 이 부탁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 두 개 포함하고 또 흡연도 있다 보니까 저 다섯 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저는 한 네 개 해당되네요. 어머, 어떡하죠? 어떠세요? 저 여섯 개예요. 어머, 운동 안 하죠. 또 가족 중에 뇌경색 아버지 있으셨고. 네. 어떻게 책임감 관련 쭈르륵 다 걸렸어요. 역시 책임감 또. 근데 이게 문항이 생각보다 건강 말고 이게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하나도 없는 것부터 4개까지는 본인 실제 나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개에서 8개까지는 실제 나이 더하기 10살, 혈관 나이가 10살 더 많다. 9개부터 12개까지는 더하기 20살, 그래서 혈관 나이가 그렇게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개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1번이랑 5번처럼 가슴에 운동할 때 가슴 압박감이나 팔다리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심혈관 질환 증상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병원 찾으셔가지고 심혈관 질환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콜레스테롤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6번의 고혈압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노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고혈압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혈관이 파열돼서
저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세문항에 쪼르륵 걸렸는데 그런 거는 이게 좀 심리 상태 같은 것도 좀 연관이 있나 보죠? 영향을 주긴 하는 건가요? 네, 세 개나 있어서 좀 네. 그렇기는 한데 이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또 심혈관 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개니까 간당간당하게 제 나이를 찾았는데 좋겠다. 근데 이것도 안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요. 저 49인데 지금 59의 혈관 건강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엄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누나에서 이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갑자기. 아유, 오늘 참 멘트가 다 세게 나오네요. 아니, 그만큼 정말 혈관 건강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건강 나이 좀 낮춰보고 싶은데, 혈관 건강 나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혈관 노화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혈관이 벽이 두꺼워지는 건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 내강이라고 하죠. 안에가 좁아지는 겁니다. 저희 이제 기름때가 낀다고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콜레스테롤을 말하자면 혈관의 어떤 기름때 같은 거죠. 이걸 이제 벗겨내야 되는 뭐 혈관 다이어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건강한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지혈증 관리가 필수적인데 앞서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지혈증 단독으로만 오는 경우보다는 고혈압이랑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이 플러스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곱절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혈관 속에 때가 좀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빡빡 밀어볼 텐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지금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같은 거는 흔히 우리가 평생 질환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좀 무서운 게 제 주위에 저 또래 분들 중에도 요즘에 고지혈증 관련된 이런 거 좀 판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콜레스테롤 무섭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좀 생소해요. 얘 실체 정체가 뭔가요? 그러게요. 네. 강시혁 교수님.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단백이거든요. 표현이 조금 어렵죠.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 속에 있는 지방이 바로 흡수가 되지 못해서 요 지방 성분을 우리 몸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지방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 요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이 많아서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이런 것들이 혈액을 돌면서 지방 성분을 나눠주고 다시 가지고 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포함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 성분이 많고 밀도가 낮은 지단백이고요.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따라 다니다가 혈관 벽으로 잘 침투하게 되고요. 혈관 벽 속에 들어간 LDL 콜레스테롤은 안에서 염증,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마치 이제 여드름이 곱는 것처럼 저렇게 혈관 안으로 툭 튀어나와서 혈액이 흘러가는 걸 막고 혈전이 생기는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서 몸속에 있는 나쁜 지방 성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말초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지방 성분을 가지고 간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방 성분을 제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총 콜레스테롤 200, 240 뭐 이렇게 총 콜레스테롤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검진 결과지 받으시면 신경 써야 되는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검진지 그러니까. 보면 또 여러 가지 항목 있잖아요. 중성지방이라는 게 꼭 같이 나오던데 사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불안하게 예. 콜레스테롤 검사했는데 왜 중성지방까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무슨 불안하게 한 관계가 거지. 있긴 있는 모양인데. 네, 그러네요. 네. 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단백을 구성하는 그 지질 자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하느냐.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계속해서 합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만 높은 경우보다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같이 높은 경우가 심내혈관의 질환 유발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고지혈증 진단 기준에 중성지방도 들어가는 건가요, 교수님? 네네, 맞습니다. 이 고지혈증이라는 말 그 자체가 혈중의 지질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이 보통 240 이상이면 저희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고요. 검진해서 24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들 오십니다.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문제는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아까 강 교수님 말씀처럼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에서 높으면 오히려 좋은 거고 낮으면 안 좋은 건데 고지혈은 높은 게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학술용어로는 학회에서는 그냥 이상 지질 혈증, 즉 혈중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게 공식 용어인데 워낙 국민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에 이제 익숙하시니까 오늘 네. 방송에서도 지금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장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60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이 130 정도를 적정으로 얘기를 하지만 동반 질환에 따라서는 나의 적정 관리 수치가 다 달라집니다.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동반이 되게 되면 아까 곱절로 안 좋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130 미만, 요즘에는 100 미만까지 낮추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동맥경화증으로 심근경색, 뇌경색이 다 이미 발생하신 분은 또 다시 재발이 돼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더 엄격하게 해야 돼서 70 미만, 심지어는 55 미만까지.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건 진단 기준은 있지만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나한테 필요한 관리 기준은 다 다르다. 동반 질환 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